대기업을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공부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공부가 있어요. 근데 대기업은 눈에 안 보이는 공부가 많아요. 눈에 안 보이는 공부들이 많아요. 눈에 보이는 공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직무적성. 직무적성 하나밖에 없어요. 눈에 보이는 공부라고는 직무적성밖에 없어요. 그 외에는 뭘 해야 돼요? 다 눈에 안 보이는 공부예요. 성과가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착을 하느냐면 성과가 보이는 스펙에 집착을 한다고. 이미 이 사회에서는 스펙은 완화되었습니다. 스펙은 우리 최저만 봅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스펙에 집착을 하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면 스펙밖에 없는 거예요. 눈에 안 보이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. 그러니까 대기업은요,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공부들이 훨씬 많아요.